계속해서 뱀띠 주간운세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주간운세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리 뽑아놨고요. 산레이 초효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네, 산레이는 이건 어긋날 간, 즉 산이고 이 아래에는 천둥번개가 지금 있는 괴고요. 이제 시작 단계예요. 산레이라는 것은 일단 그동안 쌓아왔던 게 계속 업적이 밑에서부터 쌓여오고 있다는 뜻이고 흩어져 있던 것들이 지금 흡수가 돼서 다 합쳐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일단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실도 좀 튼튼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라서 들어온 대로 쌓이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빛날 수 있는 괜찮은 것들이 지금 내실을 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산내이라는 거는 근데 초효가 나온 거는 제가 조금 어둡게 봐요. 이 초효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 뱀띠분들은 이번 주에 좀 조심해야 될 게 말을 많이 조심하셔야 되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걸 행동에 옮기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구설수, 관제수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다른 사람한테서 들어왔던 소문이 진짜인지도 한번 검토가 필요해요. 액면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주간이거든요. 이번 주간 같은 경우는. 내가 듣는 대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내가 너무 의심 없이 어떤 소문을 듣고 그거를 팩트라고, 그걸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또 다른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왜 조심해야 되냐면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파장을 일으켜요. 다른 때보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거는 행동에 옮겨서 뭔가를 처단을 한다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감사의 형식으로 움직이는 형태라고 한다면 어떤 작은 거를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큰 거를 손해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어떤 정보, 흘러들어오는 정보들, 이런 정보들,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좀 잘 필터링을 하셔야 되는 주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럼 뱀띠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